03853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골드퍼시픽입니다. 골드퍼시픽, 은,는 동사는 2020년 패션 사업 부문, 핸드메이드 가죽 제품 제작, 판매 등, 바이오 사업 부문, 의약품 도소매, 기타 사업부, 기타 사업, 으로 영위하고 있음. 주요 사업 부문인 패션 사업은 핸드메이드 가죽 제품 제작 및 판매를 영위하고 있으며 브랜드 호즈를 OEM 방식으로 생산함. 동남아, 중국 등에서 수출 기획 중임. 2019년 7월, 주, 다나은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바이오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의약품 도소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 기업 개요 대시 1997년 6월 반도체 설계 및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현재 패션 사업, 바이오 사업을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주요 사업으로는 패션, 핸드메이드 가죽 제품 제작, 판매, 과 바이오 유통이 있으며, 기타 사업부로는 종전의 게임 사업, 유통 사업, 임대 사업 등이 포함된. 대시 사업부 개편의 영향으로 휴대용 엑스레이 유통과 MSO, 병의원 네트워크 관리, 사업은 정리하였으며, 중고 휴대폰 사업, 게임 사업 등은 크게 축소됨. 재무 대시 핸드메이드 가죽 제품의 판매 부진에도 신사업인 바이오 유통 사업 부문의 매출 반영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큰 폭으로 확대. 대시 유원가율 상승에도 매출 증가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 손실 규모 전년 동기 대비 축소, 중단 영업이익 발생, 이자 수지 개선에도 금융자산 처분 이익 제거 등으로 순손실 규모는 확대. 대시 민간 소비 회복세와 패션 사업 부문의 유통 채널 강화, 바이오 유통 사업 부문의 성장이 기대되는 바 매출 회복 가능할 듯. 2023년 1월 25일 12시 37분 기준 장중 골드퍼시픽의 시가총액은 368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골드퍼시픽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459위입니다. 골드퍼시픽의 상장 주식수는 9201만 6431주입니다. 골드퍼시픽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골드퍼시픽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91.8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5.1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25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75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7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62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54배, 73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쌓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34억 원, 마이너스 9억 원, 마이너스 48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316억 원, 마이너스 15억 원, 마이너스 195억 원입니다. 골드퍼시픽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8번지 75%이고 유보율은 52.34%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26.96이며 전일 대비해서 31.70 더하기 1.3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29.44이며 전일 대비해서 11.47 더하기 1.60%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드퍼시픽의 2023년 1월 25일 12시 37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4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401일로보다 1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404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골드퍼시픽의 종가는 400원이며 주가가 골드퍼시픽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골드퍼시픽의 종가는 400원이며 주가가 골드퍼시픽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7%입니다. 금일 골드퍼시픽은 는 거래량 15만 3320한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61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4만 1612주, 한국증권에서 3만 4154주, NH투자증권에서 14,702주, 신한투자증권에서 11,701주, 삼성에서 19,013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JP모간에서 41,047주, NH투자증권에서 29,236주, 신한투자증권에서 28,020주, 키움증권에서 25,307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6,327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67,100한 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한 주만큼 순매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골드 퍼시픽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